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유럽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뭐 에너지 대란에다가 기후 이변, 곡물 대란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자, 이런 와중에도 이런 상황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있다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죠. 네, 요즘에 독일 신문에는 계속 아침마다 라인강의 수위에 대해서 일면의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라인강의 수위와 폭, 이게 지금 전부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깊이가 35cm 이하까지 내려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 35cm요? 근데 그게 실제 수위는 아니고요. 35cm라는 게 뭐 실제 수위가 그렇게 되면은 아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그 마지막 마지노선, 배가 운행할 수 있는 마지노선, 독일은 그 독일부터 스위스까지 뭐 그 네이버에 보시면 배낭여행 많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보면은 철도를 이용해서 어떤 뭐 무슨 티켓을 하나 사서 막 유럽에서 철도로 왔다 갔다 하는 여행들 굉장히 우리 코로나 이전에 많이 배낭여행족도 많이 다녔죠. 그래서 그러면은 아 철도가 저렇게 잘 세팅이 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러면은 뭐 강이 저렇게 마르면 철도로 옮기면 되지 않느냐. 일리가 있죠. 근데 비용의 문제인 거예요. 철도가 그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굳이 왜 그 강으로 나를 것인가. 그 라인강으로 나르는 것이 철도 비용의 40% 정도 물류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에 굳이 그걸로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대변되는 그 라인강 그 주변에는 화학회사를 비롯해서 정유공장부터 시작해서 발전소 굉장히 여러 가지 공장 발전소들이 밀집해 있는 구간이고 그 라인강, 강이죠. 강을 따라서 쭉 가다가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이르면 거기서 바다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그 항구가 가장 붐비게 되겠죠. 이 라인강에 있는 그런 독일의 화학회사, 정유회사들에서 생산한 물자를 바다로 이제 나가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항구에서 이제 전 세계 각지로 뿌려지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제 수위가 문제인 거는 이제 효율성이 없어지는 거죠. 거기서 아까 말한 대로 철도보다 비용이 싸니까 바지선을 이용해서 물자를 날르는데 거기서 이제 이 그 바지선 운영 업체들이 어느 정도 수위가 확보, 그러니까 아예 아까 말한 대로 최저가 30cm 이하로 내려가면은 뭐 저기고 뭐 마진이고 뭐고 아예 배를 그냥 못 가고 배가 끌려버리니까 그리고 그 이상에서는 이제 그걸 효율성을 따지겠죠. 뭐를 따지냐면 이제 배의 무게는 당연히 배 자체의 무게 빼고 그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적재 중량 톤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많이 실을수록 한 번 갈 때 많이 실을수록 이득인 것이죠. 네. 바지선은 그리고 철도에 비해 저렴한 부분도 있는데 바지선은 자기 몸무게의 4배까지 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지선을 이용하는 건데 4배가량 실을 수 있긴 있는데 강수위가 낮아져 버리면은 그 무게 때문에 눌려서 강 바닥에 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지선 운영업체들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줄이면 운항 횟수가 늘어나고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아예 안 해버립니다. 파업을 해버려요. 그러면 또 물류가 마비되는 거고. 그리고 폭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죠. 마르니까 수위만 낮아지겠습니까? 라인강의 폭이 좁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양떼들이 들판에 있다가 점점 강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거죠. 강이 물이 마르니까 점점 물 쪽으로 오니까 폭이 좁아지니까 양떼들이 점점 폭이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 그러니까 지금 폭이 좁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양쪽으로 이쪽 오른쪽 배는 위로 올라가고 왼쪽 배는 밑으로 내려오고 양쪽으로 다녀야 되는데 폭이 좁아지다 보니까 그 양쪽으로 못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폭이랑 수위가 지금 다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는 화학회사 뭐 정유회사 발전소 다 난리예요. 그리고 아까 러시아가 그리고 이제 저기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미국 거를 그동안 쓰라고 미국이 계속 요구를 했지만 못 쓰죠. 왜냐면은 미국계 비싸니까 당연히 미국에서 LNG를 수입해다 하면은 바다로 와야 되는데 엄청난 비용이 발생되는데 독일에서 하면은 PNG로 받지 않습니까? 가스 형태로 기체 형태로 그냥 땅으로 받아버리는데 훨씬 싼 거를 그거를 또 액화시켜가지고 바다로 LNG선으로 갖다가 LNG를 운반에다가 또 자기 미국에서 독일로 온 그 항구에서 LNG 터미널에서 다시 액화된 걸 기화를 시키고 그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러시아 걸 계속 썼었단 말이죠.
갑작스럽게 그걸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독일은 대표적으로 태양광 풍력을 하겠다, 신재생 에너지로 가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고, 프랑스랑은 다르게 원전도 안 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러자 이제 이 화력발전소, 라인강 근처에 또 화력발전소가 많이 있어요. 왜 또 강 근처에 있느냐. 여러 화학공정이나 발전소에 꼭 필요한 게 냉각수이기 때문이죠. 라인강에서 끌어다가 냉각수를 썼는데 문제는 또 온도가 엄청 올라간 거 아니에요. 폭염 때문에 말랐다는 것은. 네. 그럼 냉각수는 냉이어야 되는데 온이 된 거예요. 온이 지금. 물도 남은 물조차도 냉각수를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온도가 높은 물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석탄 발전을 다시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문제는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개발했어요. 발전을 했어요. 근데 석탄을 나를 배가 또 없는 거예요. 아까 수위가 낮아져가지고 석탄을 못 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심각한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까 말한 대로 그 공장들 가동률이 자동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공장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공장을 가동해봐야 거기서 나온 물자를 옮기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생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이 세계에서 1등하는 화학회사가 있잖아요. 독일에 바스프라는 회사, 이름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 바스프라는 회사가 지금 이 가동률이 확확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냉각수 문제도 있고 수위도 낮아지고 폭도 좁아져가지고 바지선이 못 가고, 바지선이 수위가 있더라도 가려고 해도 많이 못 실으니까. 그래서 바스프가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스프는 그냥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롯데케미칼, 뭐 LG화학, 뭐 금호석유 이런 걸 그냥 다 합쳐놓은 범용 제품부터 특수 제품까지 다 만드는 그냥 초대형 종합화학회사죠. 근데 이제 바스프가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 그 바스프가 생산하는 화학 제품 중에서 이 가동률이 떨어지는데 꼭 필요한 제품이라 수요는 지금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독일이 그렇다고 지금 뭐 자존심을 굽히고 다시 러시아랑 전쟁을 하겠다고 했는데, 러시아 때문에 무기를 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러시아한테 이제 다시 빌어가지고 가스를 갖다 쓸 리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화학회사에, 독일은 또 화학의 그 강국이기 때문에 화학회사의 이 부분, 공급 차질 부분이 우리나라에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휴켐스라는 종목이고, 휴켐스의 주력은 암모니아를, 벤젠과 톨루엔을 원료, 암모니아 벤젠 톨루엔을 원료로 해가지고 연성 경성 우레탄 소재 원료 DNT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MNB라는 거를 뽑아내요. 그러니까 이 DNT와 MNB가 최종 제품이 아니라 최종 제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 제품인 거죠. 그래서 네. 휴켐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재를 만드는 업체고, 그러면 그 아까 원료인 이 벤젠 톨루엔 암모니아는 그 롯데케미칼 같은 데서 우리 원유를 정제했을 때 정유공장에서 나오는 그 나프타를 화학회사에 넘겨주잖아요. 그럼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는 NCC라는 나프타 크래커 센터를 갖고 있고, 그 나프타 크래커 센터에서 나프타를 끓여서 정제해가지고 뭐 벤젠 톨루엔 BTX도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휴켐스가 그걸 받아다가 또 중간재를 만드는 거죠. DNT는 그러면 최종 제품은 무엇인가? DNT랑 폴리울, 이 폴리울을 중합하면은 최종 제품이 인조 가죽이나 매트리스에 사용되는 이 원료가 나와요. 근데 이 지금 라인강에 아까 말했듯이 유럽의 NCC, 아까 롯데케미칼 예를 들었죠. 롯데케미칼, LG화학, 뭐 그 여천 NCC 이런 업체들이 NCC를 갖고 있어요. 나프타를 끓여가지고 정제하는, 거기서 뭐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BTX 이거 나오잖아요. 근데 유럽의 NCC의 30%가 라인강 인근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부 정밀 화학 제품은 20% 이상이 밀집되어 있고요. 라인강 근처에. 그러니까 아까 암모니아, 벤젠, 톨루엔 그게 유럽에서 NCC가 30% 이상이 몰려 있는데 아까 30%가 가동률이 떨어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원료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DNT, MNB를 뽑아낼 암모니아, 벤젠, 톨루엔이 나오질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럽에서 이 원료가 안 나오니까 이 유럽에서 이 원료를 끌어다 쓰는 업체들은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2018년에 아까 말한 대로 그 35cm 이하로 내려갔다는 게 50년의 역사를 통틀어서 두 번째로 낮은 거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 낮은 것은 2018년도였어요. 그 당시에는 20cm 때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네. 그때 바스프가 TDI 그리고 가소제
그리고 산업 방지제 우리 공급 못한다고 선언을 했을 때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 그 업체들이 수혜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라인강 인근에 바스프 말고 또 코베스트로라는 화학회사가 있고요. 이네오스라는 화학회사가 있는데 코베스트로라는 화학회사에서는 이소시아네이트라고 그게 뭐냐면 TDI, MDI 설비입니다. 그리고 이네오스는 페놀 아세톤, 우리 그 매니큐어 바르는 그 재료죠. 그 설비 가동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 원료 그 수급 문제 때문에 이 휴캠스가 이득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라인강 수위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올라와서 바지선이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렇더라도 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이 유럽의 항만 회사들이 죄다 우리나라처럼 다 파업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영국의 최대 항만 회사 펠릭스토항 여기가 파업을 해버렸고요. 그래서 유럽 전역 공급망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네. 영국, 독일, 벨기에 이 순서대로 그냥 지금 전부 다 항만 회사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물류 차질이 가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뭐 비가 조금 온다고 합니다. 이제 비가 조금 와서 강물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배 회사들이 배를 운영한 회사들이 다 파업을 해서 갖고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사들이 여기 말고 지금 다른 데를 지금 찾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돼서 휴캠스 같은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이득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유니드가 또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뭐 MDF 합판으로 우리 그 건자재 쪽에서 많이 알고 있지만 지금 요 칼륨계 쪽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칼륨계에서 가성 칼륨, 탄산 칼륨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는 세계 1위 업체고요. 탄산 칼륨은 화학 비료의 주 원료입니다. 이 지금 요 비료도 마찬가지인데 비료 쪽도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물론 지금 뭐 그 우크라이나가 조금 그 부분은 지금 타결이 되어가지고 곡물 가격이 조금 안정이 되긴 했는데 비료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계속 그 후방에서 지원을 러시아를 해주면서 벨라루스도 서방의 제재 대상에 들어간 국가잖아요. 러시아랑 벨라루스가 하필이면은 전 세계 탄산칼륨 거래량의 4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서방이 이 러시아를 제재하는데 러시아를 도와주는 벨라루스는 자연스럽게 제재 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이 두 개가 서방 제재를 받으면서 이 브라질 시장에서 그 매기고 있는 탄산칼륨 가격이 1년 새 185% 급등했고 유럽에서는 1년 사이에 240%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탄산칼륨 가격이 급등을 했다. 유니드가 아까 탄산칼륨이랑 가성칼륨 시장 점유율 30%라고 했죠. 탄산칼륨 가격이 오르니까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가성칼륨 쪽은 뭐냐. 가성칼륨의 원료는 염화칼륨인데 또 하필이면 러시아, 벨라루스가 전 세계 염화칼륨도 각각 20%, 21%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탄산칼륨은 러시아, 벨라루스가 40% 합쳐서 그리고 염화칼륨은 둘이 합쳐서 41%. 그러니까 전 세계의 10분의 4를 이 가성칼륨, 염화칼륨을 탄산칼륨하고 가성칼륨의 원료인 염화칼륨을 러시아, 벨라루스가 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막히다 보니 서방에서 안 받다 보니 그럼 중국이나 인도는 어디서 받고 있느냐? 러시아권에서 염화칼륨을 받고 있었는데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니드는 이 염화칼륨의 전량을 캐나다에서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벨라루스에서 제대로 이게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주로 받던 중국이나 인도는 차질을 빚는데 캐나다는 다르잖아요. 미국의 우방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염화칼륨을 수입하고 있는 유니드는 이 가성칼륨을 생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방의 제재가 캐나다에 들어올 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 벨라루스 제재가 계속되는 한 이 염화칼륨, 이 탄산칼륨, 가성칼륨 이 부분의 원재료 부분이 계속 공급 차질을 빚는데 공급 라인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유니드는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화학회사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정유회사에서 원유를 끓여가지고 끓는 점 순서에 따라 나프타를 화학회사에 넘겨주잖아요. 그럼 네. 당연히 그 부산물인 나프타 가격도 오르겠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경기 침체로 가니까 최종 제품의 수요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전제품도 안 팔린다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롯데하이마트에서 직원이 더 많다. 네. 가전제품 안 팔리죠? 핸드폰, 뭐 스마트폰 이런 거 경기침체 때문에 185만 원, 200만 원짜리 아이폰, 갤럭시 플립 이런 거 덜 사죠? 그러니까 최종 제품 수요 옷도 덜 입죠? 비싼 거 안 입고 입던 거 입죠? 그러니까 최종 제품 수요가 떨어지는데 나프타는 오르니까 전반적으로 화학회사가 지금 좋지가 않아요.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나프타 가격이 오르더라도 최종 제품 수요가 올라서 판가에 정가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면은 다 선순환이죠.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네. 이렇게 개별적으로 중간 제품을 만들다던가 지금 그 지금 휴캠스 같은 건 중간재를 만들죠. 유니드 같은 거는 최종 제품인데 특정 수요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들은 요 중간중간 사이에 이 화학 전체적인 시황이 좋지 않음에도 이렇게 개별 이슈로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 비료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비료에 연관된 건 또 롯데 정밀 화학 같은 것도 들 수가 있겠죠. 화학 비료의 문제가 지금 계속 공급 차질의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회사 전체적인 시장하고 마진은 좋지 않지만 이렇게 꼽아가지고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은 네. 수혜를 보는 화학 기업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 대란에서 태조 이방원이 탄생됐지만 태조 이방원의 화학은 늘 수가 없잖아요. 화학 전체가 안 좋으니까 뭐 태화 이방원을 우리가 쳐줄 수는 없어요. 근데 개별 기업으로 들어가서 태조 이방원의 신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얘네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략하시면 화학회사에서도 조금 기깔나는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의 어려움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화학업체 휴캠스와 유니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 주가도 좀 살펴볼까요? 네, 유니드와 휴캠스는 그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회사의 주가들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 네. 예를 들어 이거 대표적인 업체 롯데케미칼만 볼게요. 아까 말한 대로 범용화학 제품을 나프타 크래커 센터로 끓여서 만든 업체. 이 주가를 보세요. 지금 롯데케미칼 주가 어디가 있나. 2020년도 3월 달입니다. 어디입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불어서 급락했던 네. 그 지점까지 내려가고 지금 거기를 깨려고 하고 있어요. 많이 내려갔네요. 그러니까 지금 범용화학 제품을 만드는 나프타 크래커 센터를 만드는 업체에 대해 시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롯데케미칼이 대표 업체니까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반면 유니드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20개월선을 지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수렴형이잖아요. 지금 수렴형에서 돌파하면 위로 갈 수도 있는 이런 깃발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전혀 모습이 달라요. 그렇다고 지금 건자재 시황이 좋나요? 아니잖아요. 네. 지금 건설 시황이 나쁜 걸 다 알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기 때문에 중밀도 섬유화판인 MDF의 시장은 좋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쪽 시장만 좋은 거죠. 지금 칼륨계 시장만 좋은 것이고 그리고 휴캠스는 제가 그냥 예전에 그 사람들이 휴캠스 입에 붙어서 휴캠스로 표현을 했는데 TKG로 태광산업이 인수해서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옛날에 그 휴캠스입니다. 휴캠스도 보면은 롯데케미칼은 2020년 3월 달 가격에 내려왔는데 그거에 비해서 한 단계 레벨 위에 있죠. 지금 이 그림도.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휴캠스도. 이런 그림이 이 화학회사의 범용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이랑은 다릅니다. 아까 말한 롯데 정밀화학도 보면 보세요. 수준이 다르죠. 20개월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개별적으로 라인강의 문제, 독일의 에너지 대란에서 파생돼서 이득을 보는 화학 개별 기업들은 지금 롯데케미칼과 같이 전체적인 화학시장에 영향을 받는 화학업체랑은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업체에서도 이렇게 꼽아가지고 태조 이방원에 못지않은 이 어떤 후발의 흐름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말씀드린 세 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찾으셔가지고 아마 화학업종에서 태조 이방원에 편입될 수 있는 신화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꼽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화학업체 중에서 휴캠스와 유니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